교독하겠습니다.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화자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의도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화자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정경 안에 들어온 성경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원되었고 바울사도같이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누가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두 개의 대작을 쓰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감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룩한 문학, 시와 또 찬송과 고백이 되는 말씀, 또 지혜의 말씀도 있는 거고요. 에스더와 같이 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과 구원과 완성으로 보는 역대기의 그 새로운 역사적인 시각에 함께 달려오는 마치 아름다운 에필로그 이야기와 같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구원 비유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섬세한 캐릭터들이 잘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역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내일도 에스더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전쟁에 나간 480년 주전, 480년, 479년, 478년 날짜,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쪽에서 검증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쪽에서 검증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그가 치리를 시작한 지 즉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때에 6개월 잔치를 베풀죠. 많은 분들이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고 무소불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국의 방백들 또 귀인들 그리고 지방 장관들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 동원해서 6개월 잔치를 베풀 만큼 그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렇게 전국적인 주요 인사들을 부르면서 괜히 6개월 잔치를 벌이지는 않죠. 그리스와의 대전쟁을 아버지 다리오 1세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유럽 진출에 이제 드디어 때를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를 맞았을 때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 명분과 또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제국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6개월의 잔치를 벌이고 거기 보면 지방 장관들과 유력 인사들을 다 초대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위세와 또 위엄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명분을 고취시키는 거죠. 고대로부터 전쟁은 명분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아버지 부왕 때에 그 못 이룬 대업을 그들이 다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대륙을 침범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왜 명분일까? 여러분 그런데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됐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와스디는 왜 패위했을까? 잔치자리 안 나왔기 때문이죠. 잔치자리에 왜 와스디를 불렀을까? 물론 이 아수에로에게 왕비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죠. 수많은 후궁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둘째 후궁이 나오고 굉장히 왕궁이 크고 또 그의 후궁들만 머무는 궁전이 그 안에 여러 개 있을 만큼 그는 향락에 젖은 생활을 했고 수많은 처첩비빈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의 역할이란 매우 단순한 거죠. 제왕의 기쁨조 같은 역할이죠. 그 중에서 와스디는 아마 대표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와스디의 존재를 잠깐밖에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대단히 당차고 자기 주관이 상당히 분명한 제국에서 여인이란 또 왕의 여인이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왕이 죽을 때 순장까지 하던 시절도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아마 거의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조선의 궁궐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되거나 또 그러지 못한 이 상궁 라인들 왕에게 더 이상 눈길을 받지 못하는 그녀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버려진 듯한 삶을 살았죠. 페르시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 왕에게만 동원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건 후궁들만이 아닙니다. 한 해에 500명에 가까운 어린 동자들이 내시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내시로 되는 걸 뭐 발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500여 명이 그러나 물론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게 내시로 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그러나 인간의 삶으로 볼 때 불행한 삶이고 또 제도인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와스디를 왜 불렀을까? 7일째 되던 날에 술자리에 불렀다 그랬습니다. 왕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왕후를 술 먹는 자리에 불렀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왕이 그 정도로 정신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폐위까지 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정에 올랐을 때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왕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지 그 호기와 패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이용한 거죠. 이 의관을 갖추고 오게 했다. 유대 랍비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옷을 벗고 이 의관은 썼지만 옷을 벗고 그렇게 술자리에 영을 돋구는 왕후조차도 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사용하고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왕후를 스트립티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만조 백관에게 왕의 충정을 보여주고 싶은 왕이 가장 아끼는 왕의 여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패기라고나 할까요? 근데 거기에 이 와스디가 페미니스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의 노리개가 될 순 없다. 자전을 지키겠다. 아마 와스디는 평소에도 노리개 역할만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찼던 와스디를 그래서 지방 장관들이 오히려 건의를 하는 거죠. 이거 안 될 일인데요. 주제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국의 그 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방 장관들이 만약에 반기를 들면 그 넓은 제국을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전쟁에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된 다음에도 이제 4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그 시간 안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가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거슬렸던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와스디는 왕에게 그냥 수단이 되는 뭐 아이를 낳아주거나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왕의 정사와 이런 모든 일에도 상당히 조언과 간섭을 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녀에게 내렸던 조서를 기억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홧김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녀가 이를 거절할 것도 알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을 좀 너무 길게 하는 거죠. 바보는요, 제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바보는 아닌 거예요. 와스디의 성격을 알면서 그렇게 불렀을 때는 아마 거절할 것도 짐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의 수도 알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왕의 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지방 장관들과 측근들이 왕후를 치라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예상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쓰린 거죠.
뭐 실제로 분노도 했겠고 아니면 그 분노가 제스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에 대한 아마 마지막 충정으로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저의 순전한 생각입니다.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아우스에로 그래서 에스더, 와스디, 에스더 이름이 비슷하다는 그래서 뽑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미모는 뛰어났는데 뛰어난 미모가 어디 하닷사, 에스더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절색 또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의 이제 여인을 뽑는데 1년 동안을 준비시키잖아요. 네, 페르시아는 향료로 유명하죠. 저는 아주 싫어하지만요. 그 이란 쪽 향료를 아주 싫어하지만 냄새를. 그러나 가장 유명하고 또 향료가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특별한 향료와 향유와 또 여인들에게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환관 내시들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는 거죠. 이 한국 사극을 봐도 궁정에 들어가서 전부 다 아주 삭막한데 또 하필이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장금을 봐도 또 가까운 상궁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헤게와 같은 에스더에게 친근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나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이죠. 3개월 정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그리고 상층부의 귀족들과 엘리트들 또 테크노크라트들 즉 굉장히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중심 세력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게 한 만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한 10년쯤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벌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잡혀갔다. 그리고 에스더도 잡혀갔다. 그러면서 그의 조상들이 증조, 고조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증조부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그러면서 연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아우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집권한 지 3년째, 7년째, 3년째는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나면은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주전 480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주전 589년이죠. 그리고 그보다 10년 전에 여호야긴 왕은 잡혀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대로 따지고 그때 에스더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면 120살 정도 되는 거죠. 120살의 왕의 후궁이 되는 아름다운 여인. 거의 괴담 수준이죠. 예. 모르드게는 나이가 젊어도 140살 정도 되겠죠. 140살, 120살. 예, 이건 전설의 괴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화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상들의 얘기를 숨겼어야 됐는데 숨기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스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스가 잡혀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증손이 되는 거죠. 증손이. 증손이. 그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받아 적을 때 약간 표현을 잘못 받아 적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야기의 화자가 두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이의 후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면서 이 부모를 잃은 하닷사 에스더가 포로민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고 우기려면 이 족보를 얘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연대기를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히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죠. 이제 어린 나이에 아마 왕에게 적어도 20대가 넘었다면 왕비를 뽑는데 들어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20대 미만에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랬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러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모르드게에게 양녀로 들어가서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양녀의 역할로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에스더를 이 왕비 간택에 억지로 밀어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출이 되는 거예요. 또 예쁘고 그런 좋은 여성들을 전국에서 차출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아수에로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투를 벌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숙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이 아수에로 왕이 가서 그리스 연합군과 붙은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테이아 전투에서도 연이어서 패배하죠. 그게 480년, 479년의 이야기인데 패배하고 그 다음에 또 전투가 있어서 또 패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그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자마자 그냥 바로 귀국해버립니다.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고 더 이상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하고의 전투에서 그렇게 크게 패배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한번 찔러본 거지. 헤로도투스 같은 그리스 쪽에선 역사가들이 마치 페르시아가 큰 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하지만 사실 페르시아는 그다지 해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집트라든지 다른 지역에 반란을 제압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의 위엄은 손상되고 그는 더 이상 의욕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귀국하는 것입니다. 귀국해서 왕궁을 다시 짓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비만 뽑은 것은 아니에요. 왕궁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의 얘기에 따르더라도 이 아수에로 왕은 그 다음부터 향락에 탐닉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79년 혹은 478년 초에 그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약 13년, 14년을 더 살게 됩니다. 주전 465년에 그는 암살을 당하죠. 침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이 아우수에로 왕은 향락에 젖어 세월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에스더는 그런 가운데서 왕으로 간택을 받죠.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를 잃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궁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비로 간택을 입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14년 정도를 더 살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명의 그리고 음모 하나에 의해서 온 소수민 자기의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 역대기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등용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달 동안 준비된 그 간택의 큰 행사에 에스더는 영문도 모르고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치 준비된 듯이 착착착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헤게라는 좋은 내시를 만나고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왕에게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했다. 그 모든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신구, 모든 뭐 향품, 모든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1년 동안 제공받고 또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헤게가 자기에게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그런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아마 이 와스디와 비슷한 성향을 갖지 않았겠느냐. 왕이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여자 보는 눈은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던 게 그거기 때문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름도 비슷하고 성품과 그 풍기는 인상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MBTI로 본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기분파에다가 그래서 감정형 feeling형에다가 perceiving 그런 인식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기 중심성과 주관이 강한 그런 사람인 반면에 이 와스디와 에스더는 thinking, 사고형, 그 다음에 judging, 판단형의 대개 보면 현모양처형이죠. 신사임당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단순한 성적인 매력, 그냥 놀이개감의 여성보다는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약점과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성적인 풍모가 있는 뭔가 단단한 그런 여성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금지된 그 왕의 어전으로 뛰어서 문을 쾅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걸 볼 때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의 자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말 부조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부조리한 운명의 희생자로 보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에
한 중요한 역할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또 불행하고 불쌍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에스더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더 잘 살았을까, 아마 아하수에로 왕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향락을 위해서 살다가 독살일지 아니면 칼에 맞았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암살을 당하게 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기억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모델로 기억되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또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임받고 또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적인 영성의 기준을 강화하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때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며 또 그 모든 일들을 돌파해내는 영적인 돌파 또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일을 코로나로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싫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피가로 얘기도 했잖아요. 예. 피가로 그랬듯이 예. 코로나 모든 것에 예. 물론 영향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회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준비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페르시아 제국과 같습니다. 선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술수는 있고 음모는 있고 그리고 패권을 가진 자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정의와 의로움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탓하고 내버려진 채로 살면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내면의 사람들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시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뭐 세상이 나빠졌고 세상이 좋아졌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제2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